안녕하십니까. 엑소옥토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멀쩡하던 땅이 꺼져가지고 거대한 싱크홀. 싱크홀이라는 것은 이제 지반 침하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싱크홀이 발생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노티스가 돼서 알려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지름 한 10m 정도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은 이 금이 간 주차장 이 바닥이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더니 이 주차되어 있던 이차한 대가 그대로 그냥 싱크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싱크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단순히 그냥 어느 한 싱크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발생,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지진과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대형 병원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싱크홀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시기적으로 이제 도쿄 올림픽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런 싱크홀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이 하필 또 CCTV로 이렇게 다 찍혀가지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TV 방송, TV, 뭐 전세 한국으로 따지면 KBS, MBC, SBS, 뭐 JTBC, 뭐 다, 예? 다 모든 그 어떤 방송 매체에서 다 노티스 발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드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라면은 지금 목전에 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 도쿄올림픽과 올림픽과 이 패럴림픽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될 그전 세계로 발생될 이 변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발 지금 이 델타 변이는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4% 높고 감염 시 입원 확률이 2배가 높고요. 지금 일본의 일일 확 저기 영국의 일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영국은 이미, 백신을 80% 이상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루에 만명 이상씩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도쿄올림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 지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거긴 하지만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고, 핵실험이라는 게딴게 아니죠. 그 뭐냐면 로카쇼무라 거기에 핵 재처리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왜 가지고 그다그 결국에 그 플루토늄 그 핵무기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고 다 반대하는 걸. 그다음 최근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일본 법원에서 일본 시민 단체들이 그 원전 운영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다 그냥 괜찮다고 허가해 버리고 시민 단체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는 묵살해 버리고 법원에서 일본 법원에서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이게 이 지구가 이 태평양이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가 문제가 돼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이 지구인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일본이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이 만든 존재일 뿐이에요.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겁없이 막 무슨 뭐 진짜 그 신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간혹 가다가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께서 계속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시고 계세요. 그게 작년에 시작된 팬데믹. 왜 팬데믹이 시작됐겠어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최악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만들 때는 이런 짓들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이셨겠죠. 이제 물론 우리가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노아와 그 부인 되는 분, 그 다음에 일부 자기 정말 필요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동식물이라든지 다 남겨놓긴 했지만 그 방주 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누구죠? 저 아베 전 총리 신사참배 또 했잖아요. 아베 전 총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사 참배는 이게 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일본 내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신사들 그거 다 인간을 어떠한 그 뭐 좀 뭐 능력이 좋고 IQ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그 뭐 인류에게 도움이 됐어. 그런 사람들의 신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이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신격화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더 이상 용서 안 된다고 한 번 경고를 딱 주셨죠.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핵무기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원전은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원전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만 하려고 하고 대만을 핑계 삼아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독도를 핑계 삼아서 대한민국을 또 침략하려고 하고 친일파들을 이용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왜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일파를 통해서 그게 무슨 EJ 중국의 무슨 EJ 쓰는 방법입니까? 뭡니까 그거? 그 무슨 그 EJ 같아?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정벌한다 그런 식으로 친일파를 통해서 거꾸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친일파를 통해서 조선의 근대 조선은 뭐 조선 뭐 일 조선이 조선을 한일합방한 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러고 그 다 그 친일파들을 통해서 본인들 입으로 또 얘기도 안 해. 옛날엔 직접 얘기했지만 요즘엔 다 친일파를 통해서 EJ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딱 보기에 EJ는 중국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도 하네 보니까. 스가 총리는 지금 어차피 아베 전 총리
그 바운더리 안에 있던 분이니까. 그분 예전에 그 관방장관이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무슨 도쿄올림픽 저기 그야 뭐야 독일기에 대해서 도쿄올림픽에 뭐가 문제냐 막 떠들고 막그그 스가 총리도 그래. 아, 도찐개찐인데 지금 저는 걱정돼요.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이게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싱크홀이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보낸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물론 일본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예? 중국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할뭐 어쨌든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더 이상 나갔다가는 정말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겠다. 그게 이거 시그널이 이거 분명한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이건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노티스를 하신 거예요. 노티스를 봐라. 자, 예루살렘에 왜 싱크홀이 났겠냐? 너희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다.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너희가 누굽니까? 일본과 중국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두 나라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가면은요. 이거 정말 일본 대지진 정말 납니다. 올 2021년에. 근데 그 일부 친일파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이 잘못된 거를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다그 친일파들 또 보면 또 그런 얘기. 절대 일본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안 해. 조금도. 그러면서 항상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일본에 사는 교민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본에 지진 나면은 교민들도 죽습니다. 일본 지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일본 화산 터지면 교민들도 죽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방송할 때마다 교민들 분들 걱정하잖아요. 전 세계 교민분들, 꼭 일본만이 아닙니다. 교민분들은 당연히 걱정하죠. 하는데, 친일파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일본에 살아도,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제가 일본에 산다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마치 제가 친일파가 된 느낌이네요. 아베는 신사참배 또 하고 있고, 스가 총리는 지금 제멋대로 굴고 있고, 역사 왜곡이나 하고 있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나 그러고 있고, 우길기, 전범기 지금 터뜨려 전쟁 준비는 하고 있고 핵무기 가지라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지진을 얘기하시거나 화산을 얘기하실 때 조금만 저희들을 생각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일본 넘버원이야. 야, 너희 조선, 너 한국?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너희 그 근대화 누가 시켜줬냐? 우리 일본이 시켜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그리고 말이야. 너희 그 지진 얘기하는데, 야, 나 교민이야. 지진 나면, 야, 교민들 다쳐. 넌, 우리니까,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장난하나, 지금. 아, 물론 교민을 걱정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일본에 살아도 혹은 아무리 한국에 사는 친일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일파라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일본어를 선택하고 아무리 자기의 조상이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 하고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였고 자기도 지금 친일파라 하더라도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잘못된 걸 말은 해야지.
아, 그 독도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지금 올림픽 놔두고서 저렇게 하는 사람, 거기 지도에다가 독도를 그리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 거 보고서도 웃음이 나오나, 지금 웃음이 나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맨날, 일본 지진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기분 나빠요. 나 일본 살아. 근데 나 한국인이야. 나 교민이야. 교민도 다치라고? 당신 지금 일본 지진 얘기하는 거나 기분 나빠. 왠지 알아? 우리 교민도 다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지진 얘기 자체를 하지 마. 이러고 있어 지금. 나 황당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유튜버들, 전 세계의 기자들, 전 세계의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한테 일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지진에 대해서, 화산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